요 위에부터 시작. 렘넌트의 23393 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부활하셔서 항상 나와 24시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흑암이 결박되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 구원, 능력으로 내 안에 오력으로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옵소서. 나를 보좌화하는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의 빛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내 영혼이 소생케 하옵소서. 내가 하는 공부 속에 전무후무의 응답이 보여지게 하시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237 현장에 영적 작품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전세계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부교역자들이 일어나 70제자, 70지역, 70나라를 살리게 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24 동행하는 영적 서밋. 자,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너와 함께 하셔. 이제 뒤로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너와 함께 하셔. 이제 옆에 분단 보면서 인사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너와 함께 하셔. 자, 이제 앞에 보고 한 번 더 시작.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너와 함께 하셔. 아멘.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어요. 부활하고 계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이번 한 주간도 누림으로 동행함으로 행복한 한 주간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전도학 말씀 짧게 보고 지나갈게요. 자, 전도학 말씀입니다. 짧게 보고 지나갈게요. 2000 같이 읽어요. 시작. 2022년 4월 16일 렘넌트 전도학 영적 작품 전쟁 강사 유광수 목사님. 시작. 렘넌트는 영적 작품을 만드는 것이 최종 목표다. 여기에 전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것을 빼앗긴 것이다. 창세기 1장 28절에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서 제일 첫 번째 주신 말씀이다. 서론 시작. 서론, 기도, 3단체 능가. 렘넌트는 기도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주칩니다. 이번 주 핵심이에요. 렘넌트는 기도가 무엇인지 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영상에 기도문 올라가죠. 우리 기도문 페이퍼 드렸습니다. 매일 기도문 보고 읽고 또 기도하는 렘넌트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3단체를 능가할 만한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3단체 동그라미. 지금도 전 세계 237 나라를 장악하고 있는 단체가 있어요. 3단체죠. 3단체.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인, 주위시, 유대인들이 지금 세계의 정치, 경제, 문화를 다 장악했어요. 우리가 쓰고 있는 핸드폰, 유튜브 다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를 우리 렘넌트들이 살려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능가할 수 있는 힘. 능가할 수 있는 뭐? 힘 있어야 돼요. 시작. 오늘 여기에 내가 앉아있는 그 의미를 생각하는 것이다. 오늘 여기 왜 오셨죠? 오늘 왜 왔어요? 초등부 예배입니다. 오늘 초등부 예배 왜 오셨어요?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된다고요? 의미.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교회에 온 이유가 뭐예요?
친구하고 놀려고 혹은 엄마가 등 떠밀려서 혹은 가라에서 여러 가지 이유와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 렘넌트들이 반드시 이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따라합니다. 예배. 나는 따라합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하기 위해 왔어요. 예배 드리기 위해 모였는데 이 예배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우리 아까 전에 성가대가 찬양하고 찬양팀 찬양했잖아요. 이 예배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천사가 동원돼요. 천사가 동원됩니다. 예배할 때.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있는 너희여. 시편 103편의 메시지 하고 있죠. 우리 예배하는 시간에 눈에 보이지 않게 천사 동원돼요. 돕는 천사. 우리를 돕는 천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천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천사.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예배 속에 천군 천사가 동원돼요. 그래서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예배하기 뭐였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뭐예요? 2, 3, 7 뭐죠? 치유 서밋. 요거 때문에 모였습니다. 초등부 예배 모인 이유가 뭐냐? 렘넌트 때문에 모였어요. 렘넌트 때문에. 렘넌트와 차세대를 위해서 우리 교사분들이 모였어요. 2, 3, 7을 위해서 모였어요. 그 의미를 아는 사람들, 그 의미를 알고 붙잡을 때 천사 동원되죠. 그래서요. 계속 밑에 읽어볼까요? 여기서부터는 시작. 여기서부터는 기도는 시작된다. 지금 렘넌트들을 위해서 전 세계를 향해서 모인 자리에 앉은 것이다. 이 굉장한 의미를 알 때 이 자체가 뭐라고요? 기도가 되는 것이다. 그림을 진짜 그리는 사람들은 모든 눈에 보이는 것은 뭐와 관련? 그림과 관계 있고. 그렇죠? 밑에 진한 글씨만 읽을게요. 시작. 기도를 정말 알면 호흡은 저절로 평안하게 조용히 길게 된다. 이것이 세계를 정복한 명상 운동, 동그라미 명상 운동입니다. 지금 우리 무슨 힘 가져야 된다 하죠? 서론에 3단체를 능가할 힘. 렘넌트들 3단체 정치, 문화, 경제, 심지어 우리 아이돌 음악 있죠? 이거 다 3단체 작품입니다. 우리 지금 최고로 인기 있는 가수 있죠? 3단체 작품이에요. 정치 3단체 작품인데 뭐 하냐? 이 사람들이 따라합니다. 명상운동. 우리 아까 시작하기 전에 잠깐 묵상했는데 이 사람들 회사 기업의 총수들이 뭐 하냐? 매일 눈 감는 시간 가져요. 뭐 하죠? 명상하는 거, 명상. 눈 감고 호흡하면서. 우리 혹시 그 어떤 땅콩 회사 사람 있는데 요즘에 땅콩 인기 있는 땅콩 있는데 버땡 회사인데 그 회사 사장도 뭐하냐? 명상. 명상합니다. 근데 우리는 뭘 해야 되냐? 따라합니다. 묵상 운동. 우리는 묵상 운동이에요. 기도 보고 기도하고 눈 감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게 묵상입니다. 묵상. 그래서 묵상 운동 해야 되죠. 그래서 뭘 하셨죠? 호흡은 저절로 어떻게 된다고요? 평안하게 조용히 길게. 만약에 호흡을 이렇게 급하게 쉬거나 아니면 말 많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랬는데요. 전사님, 전사님 있잖아요. 전사님 남편 어디 갔어요? 맨날 전도사님 보면 전도사님 남편 어디 갔어요? 자, 전도사님 남편 어디 갔어요? 이렇게 하면 호흡이 될까요? 호흡이 안 되죠. 그래서 다시 들이쉬고 내쉬고. 엄마가요 화가 났어요. 막 왜 오늘 막 가방 막 싸고 막 야 막 준비 안 하나 하고 애가 막 세 명이라 막 세 명 다 가방 막 먹고 아이고 밥 먹으라 한 명 밥 먹으라 한 명 화장실 한 명. 호흡이 될까요? 안 되겠죠. 다시 크게 들이쉬고 내쉬고. 자,
따라합니다. 기도가 된다는 것은 호흡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천천히 평안하게 천천히 평안하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마지막만 볼게요. 마지막. 자, 마지막 모든 것을 시작. 모든 것을 기도 속에서 편안하게 하라. 모든 것을 기도 속에서 의미 있게 하라. 모든 것을 기도 속에서 영적인 것부터 먼저 찾아라. 그것이 눈에 보이도록 작품되어진 것이 응답이기 때문에 지속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렘넌트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 말씀이 성취되는 놀라운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모든 것을 뭐하게? 의미 있게. 모든 것을 뭐하게? 기도로. 모든 것을 뭐해요? 모든 것을 뭐해요? 영적인 것을. 이걸 하면 언제 성취된다고요? 지금도 성취되지만 어른 돼서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보게 돼요. 이게 응답입니다. 지금은 잘 몰라요. 우리 부모님들도 선생님도 잘 몰라요. 우리 렘넌트들의 천재성이 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의미를 알고 기도 속에 영적 세계를 아는 렘넌트 통해서 말씀 성취돼요. 요게 이번 주 키워드입니다. 따라합니다. 의미 있게 기도 속에서 평안하게 요렇게 하면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서미타임 의미 있게 기도 속에서 평안하게 가지시는 축복 누리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뒤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말씀 볼게요. 자, 10분 남았습니다. 자, 서론입니다. 자, 요거는 전도학이고요. 자, 서론 1번 뭐냐? 지금도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눈에 보이지 않게 함께하고 계세요. 그게 따라합니다. 트리니티. 성삼위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리고요. 우리에게 지금 뭘로 역사하시냐? 오력으로 역사하세요. 오력 뭐죠? 시작.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 역사하시고요. 무슨 축복으로 함께 하시죠? 아홉 가지의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초월적인 힘이 필요하죠. 그리고요. 우리 안에 심어두신 하나님의 생명, 내 영혼이 살아나야 되죠.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 담아두셨는데 그 형상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따라합니다. 생명. 불신자들은 참 생명 있나요? 생명 없죠. 생명 없습니다. 강아지들은 오히려 더 좋죠. 강아지 호텔. 알아요? 여행 갈 때 2박 3일 동안 강아지 호텔에 딱 데려다 놓고 가요. 강아지 머리끈, 강아지 가방, 강아지 팔찌, 명품 뭐, 강아지 뭐 다 나와요. 강아지 옷, 샤넬 뭐 이런 거 있고 강아지 막 다니던데. 강아지는 그래요. 근데 하나님 자녀는 뭐가 있죠? 생명. 불신자들은 운명 사주 팔자 속에 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가졌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생명. 이게 살아나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내 생명, 하나님 주신 하나님 형상, 내 안에 심어놓으신 이 에덴의 축복 살아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응답이 오죠? 전무후무. 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그 전무후무의 응답을 누구에게 나타내 보이세요? 나에게. 요거 누리고 있는 사람에게 전무후무의 응답은 따라옵니다. 그 다음 뭐죠? 3시대를 살려요. 목회자, 중직자, 부교육자 시대로 2, 3, 7 나라에 문이 열리고 살아나는 겁니다. 이 축복, 3, 9, 3의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3, 9, 3 기도하면서 따라합니다. 하나님, 3, 9, 3의 축복이 내 안에, 내 영혼에, 내 영적 상태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거 될 때까지 기도합니다. 알겠죠? 전도사님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해야지 이게 나타납니까? 언제요? 내 안에, 내 영혼에, 그리고 내 영적 상태가 살아날 만큼 누립니다. 알겠죠? 그럼 우리 선생님들은 내 안에, 내 영혼에, 내 영적 상태가 살아나면 반에 있는 렘넌트 살아나요. 그래서 누구면 되냐? 따라합니다. 한 사람이면 다 살릴 수 있다. 한 사람이 은혜 받으면 다 살릴 수 있어요. 내 한 사람이 은혜 받으면 우리 집 다 살릴 수 있어요. 렘넌트 한 명이 은혜 받으면 엄마 아빠 다 살릴 수 있어요. 진짜 내 한 사람이면 됩니다. 한 사람이 현장 가면 됩니다. 한 사람이면 돼요. 그래서 393의 축복 내 안에, 또 어디 안에? 내 영혼에, 또 어디요? 영적 상태에 이만을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본론 1번 뭐냐? 부활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키는 뭐냐?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24시 동행하십니다. 그게 이번 주 키워드예요. 알겠죠? 이번 주 키워드.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죄가 뭔가요? 원죄 가운데 빠진 인간,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어요. 내 노력, 내 열심으로는 안 돼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가정도, 가문도, 개인도, 산업도 다 실패했다니까요. 하나님 떠남으로 저주, 실패, 질병, 재앙의 역사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뉴스 보고 지금 보면 알잖아요. 지금 우리 현장 보면 알잖아요. 전부 다 죽어가고 있어요. 현장에. 지금 우리 뭐 하죠? 모든 것이 지금 4차 산업 들어가죠. 모든 것이 대면하지 않고 비대면. 비대면으로 소통하죠. 정신 문제 다 와 있습니다. 렘넌트들 아이들 줌으로 공부할 것 같죠? 펴놓고 그냥 보기만 하지 관리 안 돼요. 관리 안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 반드시 줌으로 보고 선생님들 소통해 주셔야지 이 관리가 돼요. 그냥 메시지 봐라. 메시지 누가 봅니까? 메시지 볼 수 있는 상태가 아닌데 계속 이렇게 하지 않으면 4차 산업 때 지금 코로나죠. 그래서 우리 아침 또 끝나면 다 같이 방역하는데 코로나보다 더 큰 지금 재앙이 뭐냐? 따라합니다. 영적 질병 시대.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코로나 한 사람 걸리죠. 온 가족 다 걸려요. 만약에 지금 우리 초등부에 코로나 환자 있죠. 다 검사 맡아야 됩니다. 다. 근데 한 사람이 영적 질병, 영적 시달리잖아요. 그 한 사람 다 영향 줘요. 가정에 한 사람이 누가 우울증이 있다. 그 가정에 다 영향 준다니까요. 모르시죠? 정신 문제 한 명 있는 가정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도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가 치매 걸리죠, 치매. 그래서 전도사님 집에 모시고 살았는데 할머니 치매 걸리시는 거 온 가족이 다 싸워. 온 가족이 다 힘든 거예요. 할머니 막 우리 막 다 때리고 그랬거든요. 한 명이 영적 문제, 영적 재앙, 이 파급력 엄청납니다. 무서워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항상. 그래서 뭐냐, 원죄 가운데 빠져져 있는데 결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여기 말씀 적어놨죠. 창세기 3장 15절 찾아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가정의 문제, 가문의 문제, 현장의 문제, 학교의 문제, 내 개인의 문제,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누굴 보내주셨어요? 여자의 후손 되시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문제, 현재 있는 문제, 미래에 있을 문제까지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다 끝난 거예요.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도 뭐죠? 양의 피 바를 때 피 이렇게 바르듯 이렇게 바르듯 아니면 이렇게 바르듯 상관있어요?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그리스도 피 바르기만 하면 저주와 재앙이 넘어갑니다. 따라서 패스 오버. 따라서 패스 오버. 넘어가는 거예요. 전도사님, 우리 집에 가정 문제 없는 집 있나요? 다 가정 문제 있잖아요. 개인 문제, 개인에게 말 못할 문제, 무서운 꿈 꾸고 귀신 보이고 심각합니다. 10대 후반부터 20대 때 나타나는 병이 조현병이에요. 10대 후반부터 20대. 계속 전도사님 초등학교 현장 가서 만났는데 귀신 보여요. 귀신 소리 막 계속 소리 들려요. 이런 소리 들린다니까 귀에서. 가만히 있는데 혼자 귀에서 이런 소리 들리면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돌아본다니까 돌아본다. 이런 소리 들리는 애들이 있다니까요. 지금 현장이면 현장 만났어요. 근데 어떤 친구가 귀신이 보이는 거예요. 소리가 들리고. 10대 후반부터 20대 초에 더 심해지면 이게 뭐가 되냐? 조현병 되는 거예요. 진짜 10명 중에 한 명꼴로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심각해요. 근데 그리스도 피 바르면, 따라합니다. 그리스도 피 바를 때 저주와 재앙이 완전히 끝난다. 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좀 덜 끝나고 뭐 좀 남아있고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그 증거로 부활하신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는 증거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같이 보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사신 분이 누구냐?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말씀대로 예언한 대로. 자, 보죠. 구약의 구약 성경은 뭐죠? 구약 성경 몇 권인가요? 39권. 구약 성경 39권에 뭘 주제하고 있죠?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예언하고 있어요. 부활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구약 전체는 그리스도의 예언에 관한 거예요. 신약은 몇 권이죠? 27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 성취한 예언한 그대로 성경대로 오셨습니다. 그게 신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말씀대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사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6절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따라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주에, 이번 주에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끝내셨어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 더 이상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실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성경대로 죄가 없으신 예수님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었만 하죠. 그 없으신 예수님이 생명되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의 소속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요 부활하셨다는 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요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24시로 동행하고 있어요. 24시.
따라합니다. 함께 동행.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같이 소리내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크게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항상 함께. 지금 함께. 알겠죠? 이번 한 주간 정말 기뻐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셨잖아요. 렘너트들 이번 주에 오늘 정말 마음에 아, 나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지. 나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지 하고 기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뭐 엄마가 뭐 선물 사서 줘 기쁘고 누가 나한테 욕해서 기분 나쁘고 에이 다 모르겠다 때려치워라. 그게 아니고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요. 복음 받았다는 이 사실이요. 정말 0.1%도 안 돼요. 이 복음 받을 수 있는 이 확률이 그만큼 없는데 내가 구원 받았다니까요. 다른 우리 종교들 많잖아요. 불교 얼마나 훌륭해요. 근데 죽었다니까요. 다시 살아났습니까? 석가모니. 아니에요. 다시 살아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나의 구원자 되세요. 그래서 오늘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가장 기뻐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막 짜증나고 막 극할 때 산소가 안 돼요. 호흡이 안 돼. 막 화나고 막 쓰러집니다. 근데 구원받은 걸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뭘 하셨냐? 오늘 우리 아까 읽었는데요. 마가복음 16장 읽었습니다. 15절에서 18절. 뭘 하셨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뭘 하셨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내 이름으로 뭘 쫓아낸다 했었죠? 귀신을 쫓아내며 또요.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뭐하리라? 오, 맞아요. 만민에게 뭐요? 237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내가 공부하는 거, 내가 헌신하는 거, 내가 춤추는 거 다 하나님 237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는 일이 되게 하옵소서. 그게 뭐냐? 의미를 아는 사람. 아까 얘기했죠. 의미 237을 위해. 그리고 뭐 한다고요? 뭘 쫓아내요? 누굴 쫓아내요? 귀신을 쫓아내며 따라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러운 사단아 꺼져라. 알겠죠?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 이름 부르세요. 가정에 가문에 또 학교 갈 때 학원 갈 때 우리 부모님들 내가 있는 자리에서 예수 이름 부를 때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렘넌트에게 역사하세요. 진짜 어제 무슨 주간으로 예배했죠? RLS, RGS, RTS, RU. 전사님 우리 교회 렘넌트들 막 찾아봤다니까 막 영상 돌려보고 했는데 그게 뭐했냐? 전사님 뭐했냐? 시공간 초월로 역사해 주옵소서. 저는 여기 있지만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시공간 초월로 예수 이름 붙잡고 기도할 때 뭐가 떠나가요? 귀신이 떠나가고 뭐가 수정될까요? 천사가 수정들어요. 천사가 동원됩니다. 그래서 따라합니다. 흑암 결과 하나님 나라 요거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요거 두 가지 딱 생각합니다. 이번 주에 흑암 결과 하나님 나라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 흑암 결과 렘넌트 가정의 역사하는 흑암세를 떠나가라. 렘넌트 방해하는 사단 떠나가라. 불신앙해하는 사단 떠나가라. 귀신 떠나가라.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알겠죠? 계속 기도합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지 뭐 아니라? 나으리라. 뭐예요? 따라합니다. 영적 치유.
우리는 모두 다가 치유할 수 있습니다. 왜냐? 복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다락방 할 때 치유되어져요. 그리고 치유되면 뭐가 되죠? 치유되면 뭐가 될까요? 치유되어지면 이게 섬이 되는 거예요. 치유가 곧 섬이십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항상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어지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삼구상 기도하고 마칠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부활하셔서 항상 나와 24시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흑암이 결박되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 구원, 능력으로 내 안에 오력으로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옵소서. 나를 보좌와 하는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의 빛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내 영혼이 소성케 하옵소서. 내가 하는 공부 속에 전무후무의 응답이 보여지게 하시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237 현장에 영적 작품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전 세계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부교육자들이 일어나 70제자, 70지여, 70나라를 살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